안녕하세요. 제이슨입니다. GFrame12는 2021년 1월 4일에 발매하였는데요. 외장과 가동이 안 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A세트와 가동이 되는 프레임과 무장류가 포함되어 있는 F세트가 한 쌍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사실 이 제품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. 2021년 1월 25일에 발매한 아티팩트 시리즈를 사려고 대장에게 부탁했더니 이 아이를 사왔더라고요. 그것도 A세트만. 그래서 아티팩트 시리즈를 살 겸 F세트도 같이 사려고 찾아봤는데요. 아티팩트 시리즈는 구매하였지만 결국 G프레임 F세트는 제품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반쪽짜리로 남게 되었네요. 그럼 박스를 열어볼게요. 박스를 열게 되면 각 파츠별로 도색이 되어 각개 포장이 되어 있네요. 역시 F세트가 없는 게 가장 아쉽네요. 시간이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껌이 들어가 있네요. 이게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반다이의 마케팅력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껌 하나를 누면서 주객이 바뀌면서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반다이, 대단하네요.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퀄리티는요, 정말 가격에 비례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게이트 자국도 그대로 있고요. 고울 자궁증은 뭐 당연한 거고요. 하지만 생각외로 세부 디테일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정 프레임인데요. 고정 프레임 형태로는 너무 자세가 어정쩡하더라고요. 그래서 고정 프레임 형태를 좀 보기 위해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.
이렇게 분해를 마쳤는데요. 프레임을 보면은 공동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 것만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리 쪽이 너무 고정성이 안 좋아서 너무 잘 빠지고요. 팔 쪽의 디테일을 보면 어느 정도 디테일은 넣어준 게 보여집니다. 사실 개봉하기 전에 F세트를 구하지 못했으니 가동 프레임과 부족한 무장들을 좀 제작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요. 조립을 하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냥 아티팩트 3D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구하지 못해서 그런지 더 가동용 프레임이 궁금해지긴 하네요. 지금까지 G프레임 12 언박싱이었고요.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또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취미생활 되세요. 안녕.